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최양집이고요. 네, 남들은 다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왜 따로 앉았을까요? 그래요? 이제 제 센터장님 보면 항상 이렇게 팬을 할때 다리를 이렇게 꼬으시는데 저는 이게 근육이 많아서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좀 부럽더라고요. 예, 넥타이 메고 이금용 회장님 만난 이재용 대표처럼 예, 다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스타트업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이죠. 우아한 형제들이 들을 이제 기업 합병하려고 딜리버리 히어로가 2019년에 매겼던 기업 가치가 7조가 넘었죠. 7조 원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쿠팡이 2021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첫날 100조가 넘었죠. 예. 사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 정도 급의 스타트업을 이제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 토양이 사실은 오늘 이 가영우대처럼 등장하신 분들이 사실은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1차 벤처 붐 시절에 만들어 놨던 그 자산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를 든이두 기업의 또 공통점 하나가 이커머스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1차 벤처 붐 시절에 독보적으로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셨던 지마켓의 창업자이자 지금은 디캠프 대표로 계신 김영덕 대표님을 모셨고요. 제일 먼저는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실은 궁금한. 지금은 뭐 후배 창업자를 돕는 일을 하는 게제 좌우명이 남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 되자 최근에 디캠프를 맡으면서 이제 잡은 건데요. 오늘은 과거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뭐 훨씬 현재 창업자들 그리고 젊은 창업자들이 저희 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훨씬 잘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 공부에서 실제로 실전에 적용하는 것들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라서, 야, 진짜 내가 지금 창업하면 상대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창업할 마음을 못 먹겠네요. 의외입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막 창업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시네요. 이거 개인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1세대 분들은 엑시타고 어떻게 살아오셨나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은데 혹시 뭐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마켓 엑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뭐 나스닥 상장하고 사실 이베이에 상장 후에 매각되긴 했는데 저는 뭐 사내 벤처로 만든 물론 제가 아이디어 내고 만든 거긴 하지만 지분이 많진 않아서요. 한 2%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나중에 10억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그것도 꽤큰 돈이었긴 한데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는데 사실 뭐그 엑시스를 하고 돈이 생기니까 사실 회사는 그만두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미국 가서 한번 사업을 해볼까 또는 투자자로서 활동해볼까 했는데 미국에서 가보니까 확실히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굉장히 언어에 자유롭지 않고 그 다음에 그쪽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좀 그렇게 가진 게 없어서 사실은 뭐푹 쉬다 왔죠. 미국에서. 한 2년 반 쉬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그 다음에 회사에 투자, 몇 개의 회사에 투자하고 경영하고, 뭐 일종의 좋은 엑시스는 아니었지만, 뭐 일종의 엑시트도 하고, 그 다음에 창업도 다시 하고, 그때도 아주 크게 성공은 못했고, 그냥 뭐 엑시트하는 정도로, 크게 손해보지 않고 엑시트하는 정도로 사업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야, 사업은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좌우명처럼 남의 성공을 돕는 일을 하는 게 나한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은 성공적인 창업과 엑시트로만으로도 사실은 후배들한테 좋은 표본이 된게 예,
큰 역할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래도 생태계에 남아서 계속 활동하고 계셔서 저는 뭐 그 생태계 선배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 김영덕 대표님 개인적인 것 그리고 최근의 일은 이제 요쯤 하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의 주제인 지마켓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시작부터 궁금합니다. 다른 데는 뭐 학생 창업도 계속 나오셨고 했는데 그 지마켓은 사내벤처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트파크라는 그 전자상거래 국내에서는 뭐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했던 회사인데 그게 처음 조인하게 된 게 이제 개발팀장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뭐 공대 출신이니까 개발팀장으로 6개월 일하고 나니까 그 CTO분이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CTO가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아 역시 공석이 돼서 몇 달 동안 이렇게 후임자를 찾아보는데 못 찾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CTO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 32살에 어쨌든 상장사의 CTO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636 사거리에 32층 빌딩에 제 방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100명의 직원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대리였었거든요. 직전에 대기업 다닐 때. 근데 거기서 이제 혼자 막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CTO로서 일을 할 때 좀 문제의식을 하나 가졌던 게 뭔가 하면 인터넷 쇼핑몰이 2000년 정도에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했나 하면 그 일종의 백화점을 온라인에 옮겨놓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화점 MD 출신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사업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하면 마치 백화점처럼 입점 업체들을 하루에 한 뭐 다섯 팀에서 열 팀 만나고 그 중에 협의해가지고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CTO고 개발자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게 SKU라고 하잖아요. 상품의 구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제가 사업팀장한테 그렇게 물어봤죠. 야, 이걸 좀 더 빨리 할 방법 없냐. 너는 왜 백화점에 하던 것들을 온라인 시스템 안에서 동일하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야. 쇼핑몰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MD가 괜히 있는 줄 알아? 검증된 상품이 올라와야 되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의식을 좀 가졌고 그러면 좀 다르게 상품 등록을 하는 방식을 좀 택해보자. 그 전에 뭐 이런 뭐 그 경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B2C 모델에서 좀 더 활발한 빠른 형태의 상품 등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사업팀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상품을 좀 자유롭게 등록하면서 가격 협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서를 쓸 줄 모르니까 그래 파워포인트로 9줄짜리 사업계획서를 썼었어요. 그게 파워포인트였네요.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해서 이제 워드였나? 좀 해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근데 그렇게 9줄을 써서 이제 한 것들을 그 다음날 대표이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뭔가 하면 고객 상품을 자유롭게 등록하면 좋겠다. 쌍방향으로 거래하고 마지막에 이게 여기 또 있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품을 등록해서 팔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뭔가 하면 나스닥에 상장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제 보스였던 이경현 회장님이 사실 굉장히 포부가 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티핑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덟 번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나스닥에 가자 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다음 주 수요일인가 저녁을 둘이 먹게 됐는데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면서 엄청난 주당이시니까 저도 한 소주 세 병쯤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유지하면서 대표님 합시다. 그러니까 그때 에이 해봐 이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 중에 된 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죠. 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도 했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는 이용 후기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 구현됐는데, 미국 시장은 정말 참담하게 실패했죠. 이 사업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CTO였고, 회사에 그때 기획팀 차장으로 구영배라는 차장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구영배 차장이 그 직전 연도에 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회사에 입사한 지 그 미국의 술련부즈라는 유전회사에서 연봉 10만 불이 넘는
아주 고급 엔지니어로 일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저보다 2년 선배인가 그래요, 대학은. 저는 뭐 서울대 개통과 나왔고 자원공학과 나왔었는데 다툼 뭐 이런 이과 출신이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고 뭐 서로 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컨펌을 받은 다음에 구영배 차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팀의 차장으로 일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겠다. 그래서 이걸 두 달, 둘이서 한 한 달 동안 기획서를 썼어요. 둘이 퇴근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실에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타이핑을 치고 얘기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기획서를 쓰고 제가 CTO였으니까 이제 개발팀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 개발팀을 뭐 제일 똑똑한 친구들 동원해서 3개월 만에 시스템 만들었어요. 시스템 오픈했죠. 오픈한 게 첫 번째로 뭐 구스닥이라는 상품의 거래소라는 개념으로 만든 게 이제 지마켓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스닥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구스닥이 나중에 G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고 나중에 이제 구영배 대표가 하면서 지마켓으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구영배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뭐 엔지니어고 구 대표님도 사실은 회사 생활할 때 우리 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외부에서 잘 모른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구 대표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CEO가 자기 PR에 열심인 사람 치고 회사가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그래서 자기는 CEO PR 안 한다. 사실은 구영배 대표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뭐 그때는 CTO였으니까 사실은 외부 활동도 거의 안 하고 일만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오늘 이런 게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디캠프 대표 말고 예 과거 지마켓 창업자로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마켓 창업한 거 잘 모르죠.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처음 보. 그러니까 사실은 최초 공개하신다고 예 김영국 대표님이 하셔갖고 이게. 상당히 귀한 자료인데 실제로는 이 페이퍼는 그때 이기영 대표하고 저하고 둘밖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결재판에 들어서 딱 보여주고 3일 있다가 이제 사업 컨펌 받은 게 이걸로 한 거기 때문에 귀한 자료네요. 기자님들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맨 위에 작게 김영덕하고 2000년 1월 17일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파크 사내벤처 구스닥 팀이 99년에 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월입니다. 1월에 됐고 바로 법인 설립이 4월 20일인가 21일 날 됐어요. 완전 초창기 자료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파워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파워포인트 요즘만 예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10장짜리 기획서보다도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이 너무나 잘 들어나 있는 아, 자료에서 군대되기가 예 이제 그 공대생다운 제프 베조스의 냅킨은 버리시고 이걸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금용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시에는 사실은 옥션도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몰, 롯데몰 해서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 그 전 당시에 뭐 CD나 DVD 산다고 쇼핑몰 꽤 들락거렸었는데 중소 쇼핑몰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그 지마켓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 포인트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게 지금은 뭐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뭐 사실은 이 토양을 뭐 이금용 회장님이나 뭐 저희 보스였던 이기영 회장님 같은 분들이 전자상거래 초창기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고객들은 최근 그래도 이게 인터넷으로 사고 그다음에 전자 제품 표준화된 것들은 그때 좀 샀어요. 근데 그 외의 제품들은 거의 안 팔렸었거든요. 안 팔려서 사실은 지마켓도 초기에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회사가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하고 처음에 이 사업을 이렇게 이니시에이터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더라고요. 회사 곧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저는 그때 뭐 이 인터파크의 CTO를 겸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한국의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다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경쟁자로 보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계속 경쟁하는
작은 인터넷 기업의 CTO라서 굉장히 막 서럽기도 하고 그들이 쓰는 광고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좌절하고 뭐 그러다가 제가 한 저의 경력이 특이한 게 두 번째 경력이 CMO였거든요.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CTO 하다가 변경이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머리를 짜내고 한 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디지털 마케팅 같은 기법으로 메일이나 뭐 또는 홈페이지에 실제로는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그나마 경쟁하는 대기업들을 조금 앞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마켓도 동일하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그 과정에서 보면 지마켓이 이제 결정적으로 턴어라운드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사실은 이 결정적인 얘기가 그 시점인 것 같아요. 한 3년의 자본잠식 상태에 갔을 때쯤 정말 거의 바닥을 본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그나마 저희가 일종의 뭐 이 일종의 오픈마켓 개념들을 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주변에 이제 이 경쟁자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이 생길 때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이 시장을 먼저 이렇게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거의 이 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니까 굉장히 처음엔 좌절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이게 가능성 있나? 망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다시 시장의 가능성 있나라는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막 그 후발주자들이 보통은 선발 기업을 쫓아갈 때 하는 방식이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 막 이런 광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후발주자들이 이제 막 그렇게 광고하고 마케팅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다른 형태의 쇼핑몰 또는 뭐, 셀러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인식이 바뀐 거죠. 이게 쇼핑몰이란 게 MD하고 상담하고 등록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등록하고 사후적으로 검증받으면 되는 거냐? 이런 게 인지가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3,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한 번에 정말 그 고객풀이 확 늘어난 거예요. 수십 배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우리한테 엄청난 트래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되게 좋았던 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오픈마켓의 백엔드 단의 백오피스 부분이 사실은 정말 거대한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정말 최고의 개발팀과 기획자로 한 3, 4년을 그냥 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도 정말 힘에 부칠 정도로 많은 투자와 시간을 노력했는데 그게 저희가 한 4년쯤 되니까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었어라는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경쟁자들이 들어오면서 인식이 확 확산되고 고객이 몰려왔는데 근데 후발주자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백오피스 단에서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 경쟁자들이. 근데 우리는 완전히 그때 비상하기 시작했죠. 경쟁자들의 그런 이 시장 진입으로서 풀을 넓혀주면서 우리가 다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후발주자의 그 셀러들이 막 몰려올 때, 저희가 몇 가지 시장군을 좀 타게 됐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자주 방문한 상품군이 뭘까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왜냐하면 전자제품은 한번 사면, 냉장고 사면 10년 있다 사잖아요. 이 고객은 우리의 단골 고객이 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남은 게 뭐냐? 음식하고 패션과 그다음 리빙 뭐 이 섹터예요. 그 섹터 중에 막 고민하다 보니 그때 동대문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뜨고 있었거든요. 그럼 동대문 시장을 셀러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동대문 시장의 옷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1년 입고 버리는 옷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성향은 뭔가 하면 계절마다 옷을 사야 돼요. 그래서 쇼핑몰을 가끔 책 사러 오거나 전자제품 살 때는 간헐적으로 오지만 옷은 수시로 오고 옷은 사지 않아도 보는 콘텐츠잖아요. 콘텐츠로서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동대문을 타게 됐죠. 그래서 동대문에 열심히 영업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백오피스 당신이 원하는 것 다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 많은 셀러 중에 한두 명이 BMW를 몰고 시장에 딱 나타난다. 이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어. 실제로 좀 유사한 케이스도 있었고 어떻게 BMW를 샀냐 그러니까
아니 지마켓에 가서 내가 셀러로 했는데 옷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BMW를 샀어. 이 스토리. 그러면서 이제 셀러가 폭발적으로 동대문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트래픽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고객들이 G마켓에 와서 옷을 컨텐츠로 보면서 막에다가 가끔 사고. 근데 이게 이 방문의 빈도가 다른 쇼핑몰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데이터를 주고 있었고, 그게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되면서 이제 패션에서 그 다음에 리빙에서 다시 푸드로 확장되면서 이제 트래픽 제너레이터가 됐죠. 와, 그 쉬운 일이 없었네요. 저도 뭐 그 유저로서 고객으로서 써보면 당시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게 등장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오프라인을 그냥 옮기기에 바빴고 온라인만의 특징, 장점을 살려갖고 비즈니스 하는 것들이 참 미숙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없던 시장을 사용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경쟁자들이 프론트에서 또는 마케팅으로 이것들을 시장을 만들어줌으로써 백엔드가 탄탄한 G마켓이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쯤에 혹시 스타샵이라는 것도 그 런칭을 하고 그러셨었나요? 그 패션 아이템 쪽으로? 아, 그래요. 저희가 뭐 너무 많은 아이템들을 내부에 시도했기 때문에 기억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러니까 계절 상품들 옷 구매하는 걸 당연히 예, 온라인으로 사시는데 당시에는 정말 그게 획기적이었던 거였던 것 같고요. 요 맨 마지막에 있었던 사실 미국 시장 진출 나스닥 상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처음서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왜 여기다 적어 놓으셨어요라고 궁금할 뻔했는데 대표님 사인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셔갖고 뭐, 그 동기도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 모델이 사실 미국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실제로 없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게 맨하탄에 사무실도 차리고, 뭐 한 20개 정도의 좌석도 만들고, 고영배 대표는 거기 이제 맨하탄 뉴저지 쪽에 집도 없고, 다 세팅하고 1년 이래서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철수할 때까지 한 200만 불 정도 날려먹었죠. 날려먹고, 회사에 제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말 미국 진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머리를 찢진 않았는데 거의 뭐 석고대제 정도 했죠. 잘릴 뻔했어요, 진짜. 앞선 세션에서는 싸이월드는 20억이 없어갖고 고민했던 얘기를 했는데 깔끔하게 말하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되게 어려웠을 텐데 해외로부터 한 80억 투자 유치도 하셨었고 그래서 미국 진출도 하고 나스닥 상장까지 이게 그 이어진 미국 진출은 걸로 처음부터 했고요. 네, 80억은 나중에 뭐 야후든 뭐 이런 데서 쭉 투자 받은 케이스였고 네. 다행히 이제 고영배 대표가 슬림버저 있으면서 인맥이 미국 쪽 인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오크 인베스트먼트라고 대규모로 투자 받을 때도 고영배 대표의 인맥으로 투자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스닥 상장까지 어쨌든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혹시 그 돌이켜 놓고 보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G마켓이 나중에 이제 뭐 이베이에 팔리면서 사실 팔리는 과정도 뭐 여러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모기업인 인터파크가 있었고 G마켓은 자회사였는데 경영권은 뭐 인터파크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뭐 전체적으로 그룹 자체의 자금 경색이 좀 있었는데 그 어느 걸 팔 거냐, 쇼핑몰을 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쇼핑몰을 팔 거냐, 뭐 G마켓에서 팔 거냐였는데 G마켓 파는 거로 됐고요. 지나서 보면 되게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그 G마켓이 2008년도 처음에 구영배 대표가 준비한 게 뭐였냐면 크로스보드 커머스였어요. 일본에 최근에 뭐 이베이에 넘기기 전까지 5천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셋업한 상태였고 그래서 삼국의 크로스보드와 거기에 필요한 물류망 같은 것들을 실제로는 셋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알리바바가 제대로 셋업되지 않은 크로스보드로는 셋업되지 않은 때였는데 이베이가 딱 인수하면서 이베이가 그거 다 철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이베이에 팔리지 않았으면 아마 G마켓이 실제로는 그때 이제 캐시플로우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여력이 있었는데
아시아의 커머스를 한번 다 잡아보자 뭐 이런 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된 게 지금 뭐 굉장히 안타까운 뭐 좀 구형배 대표에게는 굉장히 한처럼 남아 있고 그게 싱가포르 가서 이제 Q10을 만든 계기가 이제 싱가포르 가서 처음 만든 게 크로스보드 만들었거든요. 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한국과 근데 Q10은 이베이하고의 그런 뭐 계약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쇼핑몰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크로스보드 시스템을 여전히 만들고 Q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지금 크로스보드 물류에서는 아시아에서는 뭐 굉장히 강자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만든 것도 사실은 그때의 뭐 한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게 사업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셋업했던 것 같아요. 와, Q10이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그때의 기획으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그 마지막으로 혹시 제 질문 중에 진짜 빠졌던 거 없을까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저놈이 왜 질문 안 했을까? 질문 리스트에 굉장히 좋은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빼먹었을까 봐. 빼먹었는데 저도 뭐 지금 뭐 멍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저기 사실은 바쁘신데 진짜 그리고 또 이 과거의 기억을 이 선명하지도 않은 과거의 기억을 자취 되뇌어 갖고 좋은 경험과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